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독서하는 시간 여러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현대 심리학에서도 아주 거장으로 불리는 아들러가 여러분 쓴 삶의 의미에 관한 그런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학의 거장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부분이 아주 궁금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아들러가 보는 삶의 의미. 이 아들러는 알프레드 아들러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프로이드나 융과 함께 세계 심리학의 3대 거장 중 한 분이고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니까 개인 심리학의 대가는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책이 좀 난해하네요. 그런데 이분은 학자로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고 22개의 아동병원을 운영하거나 사람들을 직접 만나 상담이나 강연을 한 그런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제목만 보더라도 빅터 프랭클의 저서라든지 이런 것과 달리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번역은 참 잘해놓으셨네요.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전부를 꼼꼼히 살펴볼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참 이 부분을 한번 소개할 만하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에 관해서 아주 확실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당면 사태의 어려움 또는 쉬움에 관해 행동을 개시할 때부터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자신의 견해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것은 견해에 달렸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이 말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은 대체로 삶에 대처하는 견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가제에 관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본인 스스로도 이해하거나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 노선과 운동법칙이 그 사람을 지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긴 한데 이 책에서 계속 견해라는 게 나오거든요. 견해. 이 아들러는 구체적으로 견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설명을 안 했지만 저는 제가 이제 독자 입장에서 이 책을 읽으며 견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현상이나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내지 시각을 뜻하는 거죠. 어떤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마다 다 견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역경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게 이제 견해라는 의미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역경을 맞았을 때 힘차게 그 역경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역경 앞에서 좌절하거나 아니면은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견해가 유소년기에 많이 그 털을 잡는다는 것이 개인 심리학자의 아들러의 주요한 주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견해가 문제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모든 수고를 대신한 아이는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응석바지에 길던 아이는 나중에도 자신의 일을 혼자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와 비슷한 여러 현상을 바탕으로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이 자기 대신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견해 속에서 살고 있다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서 손녀 손자를 두시거나 또 손자 손녀를 키우는 그런 며느님이나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립자존,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견해를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역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많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역경을 겪고 통과해 본 그 경험 자체가 그 사람의 체험으로 체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역경을 환영할 것은 아니지만 운명적으로 그 역경과 조우했을 때는 그것을 헤쳐나가는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 아주 훌륭한 경험이 될 수도 있는 오래전부터 나는 삶의 모든 과제를 공동체 생활, 노동, 사랑의 세 문제로 크게 분류해 왔습니다. 이들 세 가지 문제를 모두 제대로 해결하려면 공동체의 감정이 상당한 중도로 필요하다는 점에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감정의 마지막 시험대는 노화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식을 통해 그리고 문화 발전을 위한 기회를 통해 자신의 불멸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두려움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늙는 신체와 정신적 쇠약에 직면해서 자신의 완전한 소멸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린 사람들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아들르는 공동체의 감정은 공동체 안에서의 공생정신, 협력, 인도주의 등을 말한다. 그런데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감정은 독자로서 제가 이해한 공동체 감정이라는 것은 개인주의가 발달한 그런 사회 속에서도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신의 책임감이라든지 연대감, 유대감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 계속 이렇게 나가면서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립자존과 같은 개인주의적인 정신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이런 사회의 이런 공동체 감정을 갖출 때 온전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아들러란 심리학자 계속 강조하거든요. 공동체 감정이 없어진 경우에는 삶이 급속하게 여러분들 예, 그렇게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거든요. 삶의 기본 법칙은 극복입니다. 자기 보존의 추구, 신체적 정신적 편향과 성장의 추구, 완성의 추구는 이런 극복에 기여합니다. 완성에 추구하는 인간은 언제나 정신적으로 유동적인 상태에 있으며 완전의 목표에 비추어 자신의 불균형을 하고 느낍니다. 상승의 노력을 통해 충분한 지점에 도달했던 감정만이 인간에게 안정감, 가치감, 행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른 순간이 되면 목표가 다시 인간을 끌어당깁니다. 이런 순간에 분명해지듯이 인간이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극복하고자 하는 열등감을 가지는 겁니다. 추구하는 극복의 방향은 추구하는 완전의 목표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삶의 기본 법칙은 극복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은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인 거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다 이야기죠. 왜? 삶의 기본 법칙이 문제를 극복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 그게 완성된 상태가 있느냐? 완성된 상태는 없다는 거죠. 문제 해결이 하나 끝나게 되면 그 다음 문제 해결을 향해가지고 다른 순간이 되면 목표가 다시 인간을 끌어당깁니다. 또 다음 목표를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삶이 좀 불안진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또 여러분들 불안감이 없어지지만 그러나 또 여러분들 목표가 다시 인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진행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극복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삶이 지극히 지루해지는 거죠. 나태해지고. 삶의 기본 법칙은 극복이고 문제 해결이다. 저는 오래전에 인간이 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습니다. 삶의 어려운 과제, 위험, 긴급 상황, 실망, 걱정,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온갖 사회적 암정 등은 아마도 언제나 열등감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개 불안, 걱정, 절망, 부끄러움, 수줍음, 당황, 역겨움 등으로 불리는 일반적인 기분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열등감은 보통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으로 수렴되지만 삶의 폭풍 속에는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심각한 시험의 측면에서 도 충분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삶의 큰 과정이 역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여정이다, 여행길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열등감. 그렇게 열등감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성화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기에게 부족한 것 이런 부분을 성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참 예, 여러분들 개인 심리학 분야에서 걸출한 그런 학자가 인간이 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너무나 멋진 지적이네요. 나는 우리의 삶이 시작될 때 우리가 가진 것을 진화를 위해서 인류 전체의 더 높은 발달을 위해 우리 조상들이 성취한 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간단히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삶이 어떻게 계속 전진하는지를 모든 개인이 지금까지보다 더 전체 일부가 더 큰 기여와 더 큰 행동 능력이 가능한 상태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하는 별은 인류 전체의 안녕입니다. 오직 이 별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좌절 없이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문장이 좀 복잡한데 여기서 한 사람이 역경을 뚫고 고난을 겪어가면서 좌절 없이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안위와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여기 보시면 자기의 삶이 전체의 일부가 되어서 전체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낄 때 훨씬 더 삶이 더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부분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란 존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자기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수많은 선조들의 노고의 결과물로서 자신이 오늘 이렇게 건재하다는 거죠. 그런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은 고난이나 역경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 생명이란 것이 그냥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그런 세월에 조상들의 여러분들 헌신과 노고의 결과물로서 본인이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살아가면서 좀 지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 지적 활동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현재 자기의 그런 위치가 좀 불완전하고 부족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역사 속에서 자기를 보게 되면 좀 상대적인 입장의 자기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삶이 시작될 때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피눈물하게 노력해 성취한 것이 일부라는 것을 당신이 인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어둠 속에서 더듬을 수밖에 없으며 모든 것을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강조하고 합니다. 개인의 운동과 대중의 운동은 영혼을 위해 인류 전체의 더 높은 발달을 위해 가치를 창출할 때만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 전체 일부로 살면서
목표를 추구할 때만 개인이 올바른 발달이 계속된다는 내 주장은 과학적 인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개인 심리학자 아들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신 부분입니다.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이 전체의 일부로 살면서 목표를 추구할 때만 개인이 올바른 발달이 계속될 수 있다는 주장인 거죠. 개인주의가 고도화된 사회에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지만 예를 들면 한 인간이 노년이 돼가지고 자신의 육신이 쇠락해가고 젊은 날을 회고해보면 참 아쉬움도 많고 그런 노년의 한 분이 계시더라도 후손들을 생각하게 되면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뭘 기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삶이 훨씬 더 반석 위에 있는 것처럼 탄탄해질 수가 있는 거죠. 한 젊은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부모 세대와 그다음에 가족들 전부 속에서 자기를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훨씬 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전체 일부로서 자신이 기여해야 하고 헌신해야 될 부분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익함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삶이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좀 난해한 책이지만 전체의 일부로서 자신을 각인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그런 아들러의 삶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저 올해 상반기에 발간된 5권의 공직선거해부 시리즈 가운데 4권 4.15 총선을 다룬 부분하고 그 다음에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윤석열 정부와의 치러진 공직선거의 문제를 다룬 이 두 권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나왔던 책들이 모든 분들이 읽는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